정치 참여 집단에 관한 문제입니다.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A, 정권과 가장 이름이 비슷하죠. 정당이겠죠. 사업주 등 경영 책임자에게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대요. 이에 대해서 건설업계 대표들로 구성된 B, 건설업계, 다 건설업계 사람들. 이 사람들의 관심사는 뭐죠? 건설업계가 잘 되고 돈을 잘 버는 거죠. 바로 자기들의 이익에 관심이 많은 이익 집단이겠죠. 그 다음에 인권 보호 활동을 해온 C가 나오네요. 좋은 소리 하는 사람들. 바로 시민단체죠. 공익을 추구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제 A, B, C가 특정이 됐다고 했을 때, 1번부터 볼게요. 정치적 책임을 진다. 정당은 정치적 책임을 지죠. 정당에 투표를 했는데 내 마음에 들게 정치를 했어요. 그러면 다시 뽑아주죠. 마음에 들게 정치를 안 하면 다음에 다른 당을 뽑겠죠. 이런 게 바로 정치적 책임이라는 거죠. 공익을 추구하는 건 B는 들어갈 수가 없죠. 영리를 목적으로도 하죠. B의 경우에는. C의 시민단체의 경우 여론을 반영하여 정부와 의회를 정부를 매개하는 역할을 하진 않아요. 이 역할을 하는 게 정당이죠.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. 여기에 대해서는 A, B, C가 다 공통되겠죠.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치 사회화 기능,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을 하는 건 A, B, C 모두 해당되죠. 그래서 옳은 걸 고르면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.